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상하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은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외면하고 사전 대책 없는 기계적인 건축허가로 인해 주민 불편 사항을 무한 반복되고 있는 우리 시의 건축허가 실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앞서 본 의원은 2020년 6월 12일 시정질문에서 주차면 4면, 밖에 안 되는 로또 복권방에서 판매점이 아닌 외부에서 다량의 선발권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와 이로 인한 교통정체의 대책방안 강구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바탕으로 2021년 3월 11일자 KBS 뉴스에서는 1등만 19번 당첨, 로또 명당, 세금으로 길까지 넓힌다라는 타이틀로 방송까지 하였습니다. 이 방송에서 도로 확정이 로또 복권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또 복권방은 이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었던 상가로 2018년 입점 당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 건물주로 하여금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하였더라면 주민 불편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세금을 도로에 확장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계적인 건축허가를 인한 문제점은 이뿐만 아닙니다. 날로 증가하는 승차 구매점의 입점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승차 구매점은 드라이브 스루에 수나우로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방식 또는 그러한 판매 방식을 상점을 말합니다. 최근 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김장김치 판매, 친환경 농산물 판매,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하는 승차 구매 방식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판매 방식은 이용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자 하는 상점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브랜드화된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맥도날드, 스타벅스가 이런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버거킹, 롯데리아, KFC 소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승차 구매점이 벌써 15개소나 입점해 있으며 기흥구에만 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편도 2차로는 2개소, 편도 3차로는 7개소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한 차선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 차로 변경 등으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는 현행 법령상 진입차로가 확보되는 등 의무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강제 규정할 수 없다고 하며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는 건물 신축 허가 시 진출 입로 계획에 대하여 구청 건설과와 경찰서가 협의되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교통 유발 부담금 규정이 법률에 나와 있으나 매당 면적 1,000평방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부분의 매장은 규정 미만으로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건축학으로 인해 교통체증의 불편은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유명 브랜드 차이즈의 경우 외국 자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거대 자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업체들까지 용인시의 세금을 쏟아부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자 집행부에서 2021년 3월 29일 승차 구매점 교통성 검토 대상 포함 건축 허가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올 6월 입점한 보라동 145-3번지 스타벅스 민속점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의 진입도로는 편도 2차선입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정체를 반복되는 구간이며 보다 아마도 로또본관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생겨 주민들이 가중할 것으로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민원신고로 인해 도로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인시는 각 부서로 나눠져 있지만 행정은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되어 시민의 삶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입점하는 상가에 대해 첫 단계엔 건축허가 시부터 시민의 삶을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금 부주의를 기울여 세심할 수 있다면 또 그 파장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한 사전 대책이 촘촘하게 설계했다면 시민들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모두 행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대한 공무원의 무관심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중을 지불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무관심에 반복되고 있는 우리 시의 행정 수준에 대한 집행부의 깊은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